공부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제건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우리의 판타지 그리고 우리 느낌들을 자유스럽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제가 어느 주제에 너무 오래 머물거나 너무 빠르다 늦다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기심의 본질에 대한 이 이론은 신경증의 한 증상인 신경증적 비이기주의. 이것은 흔히 증상만이 아니라 증상과 관련된 다른 증상, 곧 억압, 피로, 노동에 있어서의 무능력, 애정관계에서 실패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신경증 증상이다. 에 대한 정신분석적 경험으로부터 탄생할 것이다. 이러한 비이기주의는 증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이러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구원적인 성격이며 특성이다.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의 비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데서 당황스러워한다. 분석적 연구에 따르면 그의 비이기주의는 그의 다른 증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상일 때가 흔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나 즐기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고, 그는 삶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비이기주의라는 표현 뒤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강렬한 자기 본의가 숨어 있다. 그는 비이기주의자가 다른 증상과 함께 증상으로 해석되어서 그의 비이기주의와 다른 고통과 근원인 생산성의 결여가 고쳐질 때에만 이 사람은 치유가 될 수가 있다. 비이기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우리 문화에서는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비이기심을 통해 자녀들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녀의 비이기심의 영향은 그녀의 기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고 어머니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보통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적의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적의를 명백히 인식하기보다는 막연히 느낄 뿐이며 마침내 그들도 이러한 적의에 감염된다. 결국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비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나쁜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비이기주의 때문에 어머니를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 아이들은 덕이라는 가면 아래서 삶에 대한 혐오를 배운다. 만일 순수한 자기애를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할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 기쁨,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전도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신경증적 비이기주의라는 이런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Neurotic Unselfishness.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비이기주의를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나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elfishness가 나쁘니까 Unselfishness는
미덕이라고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언셀피시니스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셀피시니스하고 어떤 증상으로서 드러나는 언셀피시니스를 구별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셀피시니스가 비이기주의라고 할때 이게 박애주의다. 뭐 이런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는 비이기주의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이기주의가 아닌 것은 미덕이다. 한데 그 비이기주의 속에 언셀피시니스라고 하는 것이 셀프 이스팀,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비이기주의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미덕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심리 내적인 갈등 구조가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겉으로 봐서는 박인이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정말 자기 안에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남을 이렇게 잘 도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비이기주의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자기의 셀프이스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기의 셀프이스템을 가지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이웃을 고루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어떤 박애주의에 가까운 이런 비이기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 텐데, 언셀피시니스라고 하는 모습, 자기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실제 이분의 심리 내적인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 어머니는 본인의 주관적으로, 본인의 의식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를 사랑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선 어머니가 주장하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굉장한 침해로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비이기주의적인,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모로 느껴지면서 아이들 안에 굉장한 공격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불편한 마음도 생겨나고 불만도 생기고 공격성도 생겨나는데, 너무도 헌신적인 어머니나 혹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헌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하지조차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하는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자기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 그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헌신하는 부모를, 어머니를 실망시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정서 자체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게 엄마가 이기적이거나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엄마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하는 아이가, 이때는 엄마는 왜 엄마만 생각해? 왜 나는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너무도 헌신적인 엄마를 만나면 아이는 그 얘기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엄마와 비이기적인 엄마를, 그러니까 이두 가지 다, 두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언셀피시니스가 어떤 면에서 가장 셀피시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남들에게 인식되는 모습과 그 대상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서는 현격하게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비이기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장된 자기애가 숨겨 위장된 병리적인 자기애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셀피시하다 혹은 언셀피시하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비이기적이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언어에 속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분이 사랑하는 이분이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랑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만나는 분들이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대하는 분들, 특히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성찰을 하거나 여러분들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데 모두 다 사랑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자기는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비이기적으로 나는 제쳐두고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사회를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헌신하고 살았다고 하는 분들의 그 이분들의 의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이분들의 생각과 정서와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분들의 정서나 이분들의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함께 동시에 볼수 있는 힘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에릭 프롬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있는 설명하려고 애쓰는 비이기적인 언셀피시 러브라고 하는 것, 비이기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언셀피시니스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에릭 프롬이 뉴라틱 언셀피시니스라고 설명한 것 자체가 병리적인 그 신경증적인 비이기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셀피시니스 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신경증적인 병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비이기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셀피시니스가 나쁘다고 하는 것.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가 싫어하죠. 그래서 비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아, 저분은 참 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면그 덕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분을 정서적으로 가까이 접하고 있는 밀착된 사람이나 특히 가족 내에서 그 덕이 있는 분들이 정말 덕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의 경우나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 또는 여러분 스스로의 체험 속에서 이런 이기적이다, 비이기적이다고 하는 것들, 특히 비이기적인 상황, 비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겨지지 않거나 그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생각이나 정서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한 자매가 있는데, 전형적인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경증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아낌없이 주어요. 자기 거, 주어도 자기 거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지를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피드백은 이제 굉장히
그 거짓 자아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거가 아까 이제 위장된 자기애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즐기는 거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삶을 즐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주는 거에 익숙하고 받는 거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에릭 프롬이 말했던 그런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애쓰고 있고 본인이 비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신 안에 행복함이 없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자신한테 행복이 넘쳐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 있어서 이게 넘쳐서 이웃에까지 가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대단치 않게 여기게 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랑이나 행복함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게 어려움이에요. 저는 앞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잠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도 언셀피시하다는 것 이제 실제로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경우에든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행복감을 모르고 스스로 받을 줄 모르고 주고받을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아 죽음 본능인가? 아 자기를 끝없이 학대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있으면 그 받아들여지는 어떤 죄책감이나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그 이타적인 행동을 해서 그 이타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기를 처벌하는 내 것을 자꾸 빼내서 남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것도 죽음 본능의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사례에 따라서는 적절한 통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에릭 프롬 얘기가 구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 리디밍 캐릭터라고 표시를 했는데 보상적인 어떤 묘하게 이렇게 비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덕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구원적인 성격, 보상적인 성격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어떤 관찰은 상당히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떠올랐는데 개척교회에 계셨던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하고 거의 그 재정을 90% 이상을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곳에 계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에게도 거의 정말 어디서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대마다 옷을 다 맞춰주시는데 그것도 백화점에 가서 맞춰주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 백화점에서 옷을 딱한번 이제 뭐몇 층에서 딱 옷을 맞추면 또몇 층으로 가서 최고의 식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분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한테 먹이고 영적인 그런 부모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뭐랄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한번 그렇게 갔다 오면 카드, 그날 쓰는 카드비가 한350이 정도로 나오셨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든 거는, 아니, 이렇게 착취를 당하면서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은 크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자기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섬기는 대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고, 더 못해드린 것이 되게 가슴 아플 정도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월급을 다 헌금을 하고 더 하고 싶으셔서 두 부부가 또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청소?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막 섬기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되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착취를 당하면서 살수 있지?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그 교회를 이제 작은 개척교회니까 너무 이분들이 부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시고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시면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은 정말 이기적이지 않게 자기를 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 여기 한 것처럼 정말 안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저게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좀잘 해주시려고 기존에 계시는 목회자한테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그 전처럼은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목회자한테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쭈루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할 때는 정말 그거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분이 한두분 정도 바뀌고 나서는 아 지금은 거의 그냥 얼굴만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년 안에 그게 이제 바뀌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본인의 불편함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훨씬 편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비기적으로 살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나 행복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없고 또 보상적 개념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타나는 은근히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도덕적 피약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기는 자기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 다 나눈다고 하는 개념으로 갈수 있을 때 그거 자체에서 쾌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학성과 피약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를 헐벗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메소키즘, 피약성으로 드러나면서 그 피약성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적이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피약적이라는 얘기예요. 헌신적인데 그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약적인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하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다. 자기를 없앤다고 하는 개념인데 자기의 건강한 자기를 가지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아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가 이 어려움이죠. 그래서 건강한 셀프이스팀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하찮은 존재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김으로써
나는 보상,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숨겨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되게 리디밍 캐릭터.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다른 일을 섬기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김태희 목사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바람직한 일단 첫 번째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그걸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교회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런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받죠. 근데 제가 있는 뉴욕은 이제 극히 드물고요. 아, 그리고 뉴욕 풍토는 전혀 다르죠. 예, 뉴욕은 좀 풍토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좀 특히 그런 거에 열심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이게 바른 목회자라고 하면 교인들을 통해서 그 나오는 희생과 헌신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지 개인한테 오는 거는 잘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또 희생적인 비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이 사랑의 기술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비난하지 못하거나 힘들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더 마음이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되게 비이기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교회나 교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 보면 불쌍해서라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건강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균형을 갖추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좋은 뜻이 어떤 면에서 좋은 관계에 서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그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면 한 개인의 심리 내적인 이슈가 외연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 어떤 그런 대접이 필요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걸 해줘야 마음이 편한 분이었던 거죠.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걸 매번 거절할 수는 없었을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 불편한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내 호의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되면 강요되는 거죠, 또.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나친 호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부담스러운 것을 매번 거절하는 것은 또 자기가 무시당하고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직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가게 되면 마치 임상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이상화해서 계속 그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화를 깨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화 대상이 돼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것이 기쁨이나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그 정서를 표현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이분이 이렇게 아까 우리 함경님 케이스에서 그렇게 열심히 상대방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그걸 소화하기가 또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임상 쪽에서 얘기를 드려본다면 어떤 분이 평생을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남편도 좋은 직장에 있어서 남편도 애를 썼지만 본인 나름대로 아이들 키워서 아이들 유학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편이 계속적인 수입을 가져오시다가 남편이 수입도 이제 별로 더 이상은 옛날 같이 그런 수입을 가져 수입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무렵이 되면서 이 부인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돼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그때 느끼는 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나는 남편이 사회에서 출세하도록 도왔고 그 아이들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내가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털어서 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까 남편도 지금까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가 주변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요새 한국에서는 삼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을 챙겨줘야 되는 이런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 지금까지 그 잘나 보이던 남편도 사라져 버리고 그 유학까지 보냈던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사랑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아마 60대 초쯤 된것 같은데 그 허탈감, 허무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이제 비로소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나라고 생각을 정말 내가 있었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키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근데 이분이 지금도 남아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 손가락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무기라한 증상이 있는데.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가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갔다 오고 나면 또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가 헌신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까요? 혹은 부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까요? 남편은? 그 무기력증이고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어서 초자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어떤 이고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이게 다 처리가 안 되니까 그 공격성이 밖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 이 가족 모두의 엄청난 공격성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죠. 나를 이 지경에 있게 한 너희들은 벌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게 뭐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돌봐왔던 그 대상들이 지금부터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데도 못 가고 삼시 세끼 챙겨서 이분 뭐 식사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본인이 삼시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니들 이렇게 아픈 엄마를 두고 니들끼리 잘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니?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자기 안에 행복하지 못하니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쳐서 뭐라고 할까? 가족 전체가 자기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죄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가족들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 행복하는 것 자체가 죄의식으로 올 만큼 이분의 증상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자기 희생이 아니고 주변에 엄청난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 사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묘한 역동으로 작용해서 내가 불행한데 너희들도 같이 불행해야 돼.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너 불행한데 당신들만 행복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분들 모두 같이 불행한 속에 있어야만 될것 같은 이런 묘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가는 경우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임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우리 같이 좀 나눠보죠. 교수님께서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느끼기에 거의 제 주변에 보이는 가족들의 대부분이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보면,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이제 충북 옥천인데, 보면 이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이 되면 내려왔다가, 하룻밤 자고 올라가고 또 주중에도 빨간 날이 있으면 그 전날 밤에 내려왔다가 하룻밤 자고 얘기 들어보면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리고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주고 그러면 이제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나를 걱정하는데 별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그래야 그게 효도고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녀를 끝까지 내 영향권 안에서 내 말을 어느 정도 듣게 하려는 내 의지가 관철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공격성이 아닌가. 그 어떤 통제를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는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공격성이죠, 사실은. 나를 벗어나지 못해가 숨겨져 있잖아요. 내 손아귀에 너는 있어야 돼가. 그래서 내가 내 손아귀에 벗어난 너를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랑이 아니고 침해고. 그 대상 자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는 나를 위한 존재이지,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할 의무가 너에게 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가 너 혼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 그건 죄스러운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어떤 모임이 있어도, 아빠가 전화하고 엄마가 전화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놓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독립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뭐 1년에 몇번너 보고 싶다 하는 건 사랑의 고백인데 매주 전화해서 나너 보고 싶어 꼭 와야 돼. 그것도 바쁘다고 하는데 다시 전화해서 너저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건 강요된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그 만난 분 중에는 착한 부부가 하여튼 착한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상당히 성실하고 그런 분인데
그 성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다는 느낌이 딱 들고요. 자기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상당히 자기 집중적, 자기 중심적이고 또 남에 대한 배려를 하긴 하는데 그 배려가 자기 입장에서의 배려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그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라거나 아니면 그거는 아 그건 아닌데요라고 말하면은 이제 큰 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자녀를 막 혼내켰다 이거죠. 막 혼내키면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혼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 이게 막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를 내 그분은 자기가 화를 냈다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했다가 책망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뛰쳐나간 거죠. 뛰쳐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차 안에서 그냥 혼자서 자기를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일기를 써놨는데 일기를 봤대요. 일기를 봤더니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 아이가 지금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밤새도록 아버지의 기분은 어떨까? 그것만 적었는데 그걸 보고 그분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렇게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잘 키웠구나. 그게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아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지 않았냐라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 조금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잘한 거라고 증명을 하라고 애를 쓰는.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분은 상당히 이 자기애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애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예,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예. 그래요.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이죠.